바로 옆으로 가나요, 혹시? 네, 이렇게. 네. 여기? 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파. 파, 미. 일로 가요? 네, 저는 일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파, 파. 그대로. 아, 자꾸 이리로 가. 내 바로 옆에 거 맞죠? 네. 다시 돌아가서. 네.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어디요? 도레미미? 저기? 네.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예, 네, 그거 좀 이상해서. 자, 여기까지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방금 여기까지 네, 한번 외우기. 자연스럽게. 예. 아, 손. 아. 손이 아파요? 손가락? 이제 다른 그래요? 데가 아프진 않아요, 별로. 그거 다행이에요. 손가락 아프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나쁜 자세는 아니라는 거. 그런 식으로 많이 하면 좀 안 아파질 거예요. 매 수업 아직 민망해 죽겠네. 확실히 근데 얘가 누르는 거는 바이올린은 위치가 어렵다 뿐이지 장력이 강하진 않거든요. 아. 바이올린 이제 잘 눌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잘 눌리죠. 왜냐면 걔는 어차피 원래 잘 눌렸었어요. 그런 건 아닌데 누르는 것만 놓고 보면 얘가 더 힘들어요, 저한테. 아무래도 그건 다시 이제 기타로 갈 때가 됐다. 아, 이게 아니지. 아, 나 뭐가 계속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뭔가 솔라시가 아니라서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계속 보고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외우는데 좀 더 외운다라는 게 그냥 지금 전 초보자니까 기타 위치를 보고 그냥 약간 잘 아예 외우는 게 나아요. 지금. 이걸 보고 치는 게 낫나요? 네, 지금은. 나는 아직까지는 네, 물론 네. 처음에 선택할 때 보고 위치 파악해야 되는데 위치 파악하고 외우는 게 좋아요. 실제 네. 연주자는 애 코드랑 멜로디랑 다 외우고 그냥 아예 외우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약간 이거 외울 때 약간 이거 말고 타브 이거 말고 타브로 외우시나요 그냥? 어 아니요 이걸로 보세요? 네, 이걸로 해서 파악한 후에 이제 계속 외운 멜로디를 그냥 솔직히 좀 익숙한 멜로디잖아요. 까먹어 다시 음악 흥얼거리면서 다시 외우는 야 곰생아리처럼
어디냐? 지금? 얼추 아까 그 약간 막히는 데가 있었는데 뚫렸어. 다시 한번 문제 볼게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악보가 없으니까 불안하네. 내가 그 발리란다 치앙마이 가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안보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이 안 나고 악보를 깔아놓고 했던 건 악보가 어딘지 모르고 있더라고. 하도 긴장해갖고. 아 가서요? 가면 피아노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아 거기서 연주했어요? 미리 내가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여기에 뭐가 있다까지는. 왜냐면 방콕은 할게 진짜 많은데 치앙마이는 할게 없거든요. 좀 두 개 달라요. 서울하고 강원도 생각하시면 돼요. 강원도에서 별로 할게 없잖아요. 약간 뭐 카페나 있고 먹거리나 있고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약간 조금 거짓말을 보태자면 눈을 감고도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을 딱 가서 안보를 하는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창피하고 그런 거 잘 안 들어. 못 들어? 뭐 이런 그래도 그것이 연주하는 거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건가? 아, 네. 난 그걸 좀 잘하고 싶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연습을 많이 해보고 뭐 DDP 막 이런 데 가면 있거든요? 저기 밖에 피아노 같은 거 있거든요.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아예 못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안보를 몇 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가서 뭐라도 이제 할 거 아니야. 근데 안보가 안 돼요. 웃긴 거. 막상 까먹어요? 막상 까먹어요. 네. 긴장해서 그런가? 오히려 피아노를 위치 감각으로 좀 치거든요. 이게 여기였지, 뭐 이거 조합이 이거였지를 이걸 치는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음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어 맞아요. 사실 이거 좀 더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지금 막 따사형 사잖아요. 네, 나 지금 약간 진짜 제가 중국은. 알려드리면 살짝 또 화성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마이너 스케일 있잖아요. 걔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 스케일 라시도 레미파솔라인 거 아시죠?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세마리 그거 비행기 아시죠? 떴다 비행기 미래도레미 뭐 세판표 썼어 게이름 알잖아요. 네. 이거랑 같은 원리로 외우는 거예요. 아 걔도 멜로디니까 얘도 리듬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저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G 마이너 키거든요. G 네. 마이너 키예요. 그럼 G부터 시작해서 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라, 시, 도, 레, 미. 이거 귀엽잖아. 어쨌든 라, 시, 도, 레. 어차피 쓰는 음을 알고 있다가 이렇게 좀 풀으라는 거죠. 네, 여기서 그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연습하냐면 얘는 솔, 라, 시, 플랫, 이 하잖아요. 원래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라, 시, 도, 파. 기타는 어쨌든 그 위치만 잡아놓으면 시작점을 바꿔도 어차피 그 음이 다 나오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거든요. 지금 우리 솔라시미 여기서 잡아잖아요. 네. 근데 이거 똑같은 연주를 어디 가서 해도 어차피 음은 다 들리는 것까지는 네, 내가 이해하거든요. 뭐라 그러지? 조만 바뀌는 거지? 네. 내가 치질 못하네. 네, 지금은 일단은 그냥 악보 보고
후기는 진짜 많이 들었죠. 유튜브가 뭐 다 들려주니까. 후가 이제 좀 이제 외웠나요? 후가 어느 정도 조금 틀고 바로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근데. 뭐 하나 탁 틀리면 나는 경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 넘어오면 그것만 넘어오면 다들 그렇죠. 하는데 아 그게 안 돼갖고 좀 더 연습하세요. 좀 더. 그래요. 그나저나 저거를 내가 언제 잘하지? 난 저걸 잘하고 싶은 것도 좀 있거든요. 뭐요? 저는 아직도 이게 좀 어색하다 이거예요. 코드 초견이요? 네. 많이 예 많이 해봐요 이거. 그리고 저거 뭐냐 실제 키는 뭐 세음 내지 네음이잖아요. 지금 뭐 디미니시까지 포함해갖고 막 뭐 이렇게 코드요? 실제로 G 마이너는 세 개 뭐 저기 뭐냐 디미니시랑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래 아무튼 그거까지 하면 막 네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아 세븐 코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외워야 되는데 아, 머리가 피아노? 꼭 피아노 영역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저는 지금 아직 안 나갔어요 그거. 오 그래요? 지금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기다렸어요 기다려. 웃긴 건 피아노는 나갔는데 내가 아직 몰라서 한다는데 아무튼 그건 진짜 코드는 처음에 진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 더 빨리 시작했어야 돼요. 이게 나이가 이제 40살이 되니까 힘들다고. 한번 더 연습. 자, 다시 써요. 좀 더 연습. 이 원래 오늘 바로 검사했어야 되는데. 에이,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나 오늘 못 올 뻔했다니까요. 원래 어제 나 휴일이었는데 이제 이러면 핑계지만 엄마 이제 오셔갖고 케어하느라고. 아무튼 뭐 혹시라도 엄마 아빠 아프다고 하면 꼭 잘해주세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네? 뭐요? 엄마 아빠 혹시라도 몸이 안 좋다 이러면 진짜 아... 케어를 잘해주셔야 돼요. 아, 안 그러면. 그렇죠. 아니 내가 몰랐던 게 아닌데 좀 뭐라 그래 그 좀 신경을 안 썼다가 이번에 크게 좀 당한 거라 그게 좀 있어요.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제가 넘겨드릴까요? 아니면 이걸 좀 보여? 아니요 내가 하다가 넘기면 돼요. 아 일단 그럼 할게요. 네. 지금 시간 없으니 이거 좀 더 해보시고 일단 어? 잠깐 어떻게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아 한 칸만 제끼고 바로 들어가요? 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앞전에 더 시작됐어요. 원래 두 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지금 들어가면 바로 그냥 띡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막 중간에 미끄러졌죠. 니 어 그 그분 거 뭐 리듬 바꾸거나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리듬 바꾸고 그거 발이 그런 거 되게 좋거든요. 선생님 그 의도한 게 아니라 근데 의도한 부분 하나 있긴 했었어요. 악보로 숙지하지 않은 네. 제 잘못인데 아무튼 이건 어쨌든 다시 해보시고 근데 네. 연주하실 때 뚝뚝 끊어서 연주하시거든요. 좀 더 연결이 되게 지금 마림바도 그런데 로봇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생각보다 귀가 엄청 예민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네. 요리는 할 줄 모르는데 입은 되게 예민한 약간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삑사리가 나면 선생님도 듣기 싫지만 난 더 듣기 싫은 내 연주를 듣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일단 지금 연습하실 때 그래도 연결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연습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맛 살릴 때 일부 끊기도 하는데 지금 아, 일단 기본기가 돼야하기 때문에 맛을 살린 게 아니라 제가 봐도 로봇처럼 연주하긴 해요. 딱 이게 더 어렵잖아요. 사실 그냥 연결해서 하시면 돼요. 이거 해서 멜로디 제대로 연습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 네. 따로 연습 다음 주에는 진짜 그냥 바로 틀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연습 안 하고 바로 틀게요. 그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초필 좋은 시간 했죠? 그냥 이분은 별 두 번씩 치면 돼요. 두 번씩. 근데 네. 얘는 이제 한 번씩 쳐야 되지만. 자, 일단 위치 먼저 파악하고 할게요. 네. 하나씩만 할게요. 지금 위치 파악이니까 시, 파, 시 플랫 맞죠? 거기는 시예요. B, B, 아, 여기 B. 죄송합니다. 바본가 봐. 그러고 혼자 아까 이걸 누르는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뭐. 네. C 플랫이면 이거 내려가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정신 못 차리다가 미도 좀 틀렸던 것 같고 라는 그냥 하면 되고 네. 거기서 맞는 것 같아요.